매도 사람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아침부터 센터가 시끌벅적하다. 마치 자랑하듯 멋진 기계를 보여주는 녀석. 12-559 천연 기념물 수리부엉이다. 머리 숙이시고 이게 잠바 이게 모자 쓰시고. 왜요? 에? 잘못해 잡히면 어떡해. 잠시도 쉬지 않고 힘차게 날아다니는 녀석. 천천히 잡으려고 다가오는 제발사도 부드럽게 피해가 버리는데 그러다가 바로 잡혔다. 잡혀 있으면서도 소리로 계속 위협하는 녀석. 귀여워요. 아 진짜. 가까이서 보니 정말 씩씩하고 늠름하게 잘 생겼다. 네. 하지만 녀석에게도 과거가 있었다. 작년 이맘때 차에 치여 왼쪽 날개와 눈을 다쳤던 것. 그 후 1년간 꾸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지금은 야생으로 돌아가도 될 정도의 건강을 회복했고 최근에는 부러진 꽁지 귀까지 이식받아 와, 이식. 방생이 머지않았음을 알렸는데 이상하네요, 정말. 그날 오후 최종 테스트가 시작됐다. 낙 하나 남은 마지막 관문. 차에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비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하려고 지금 야외 나와서 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테스트로 야생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녀석에게도 1년 만에 첫 비행. 보다 보니까 정말 귀엽네요. 네. 네. 긴장되는 순간. 녀석이 날았다. 이게 충분해 보이는데요. 우와. 언제 아팠냐는 듯 힘차게 날아오르는 녀석. 줄이 모자란지 조금 더 가다가 살포시 내려앉았다. 너무도 오랜만에 비행해 저도 뿌듯한지 의기양양한 얼굴. 잘했어요. 내친 김에 한 번 더 날려주었는데 이번에는 착지까지 완벽하다. 줄이 이게 지금 100m거든요. 100m 길이가 다 모자랄 정도로 충분히 잘 높이 날고 치고 나가기 때문에 조만간 방생을 해도 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1년 만에 얻은 정상 판정. 어떠세요? 기분이 뿌듯하세요? 좋아요. 빨리 훨훨 날아가버렸어요. 좋겠어요. 누구보다 그 시간을 기다려왔을 녀석. 그 약속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수리부엉이의 방생이 결정됐다. 원칙은 밤에 구조되었던 장소에 풀어주는 것. 1년 전 녀석이 발견되었던 충남 서산의 한적한 숲속. 이곳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그새 낯설어진 걸까. 버티고 안 나가는 녀석. 한참 후에야 떠밀리듯 나가는데 그제야 주변을 알아보는 듯 두리번거린다. 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아이고. 그리고는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힘차게 날아가는 녀석. 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 날아간다. 생각 없이 네,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잘못으로 위험에 빠졌던 야생동물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연으로 돌아갔다. 좋아요. 홀가분. 먹이 사냥 제대로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를 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12-559 수리부엉이. 지금 번호표를 떼고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사람만 따르던 클라라는
얼마 전 같은 너구리 친구가 생겼다. 딱 붙어있네요. 그리고 일주일간 죽음의 그림자와 사투를 벌였던 너구리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